소장님, 이분은 왜 밖에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제가 야외 생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죠. 실제로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거치원 쪽으로 한 서너 시간 만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추위에 대비할 만한 뭔가 그런 생활용품들은 없을까요?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그냥 쓰레기 봉투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 하는 쓰레기 봉투인데 네. 비상시에 자 이거를 잘 뒤집어 쓰면은 아주 유용한 생존용품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민망하거든요. 네, 제가 멋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 세 군데 부위를 따주게 되는데요. 위쪽이랑 팔과 머리가 들어갈 그렇죠. 부분을 자르는 거고요. 예, 팔과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자르는 건데 자, 이거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 손이 들어가고. 네, 여기 손이 여기 있고. 아유, 이거 2X를 아직 구해보셨어야죠. 몇 리터짜리인가요? 50리터 아니에요? 특 배짜리 중대 왔어. 대짜로. 여기 또 대사가 또 오버핏이니까 크게 입어야죠, 또. 네, 그래서 네. 딱. 맞춤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열이 나네. 요 네. 효과가 야외에서 비랑 바람을 막을 수가 있고 저체온증을 막아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아, 머리랑 팔 만들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긴 하네요. 그렇죠, 뭐 간단하네. 쓰레기 봉투만 있으면 야외 상황 클리어. 우리 모두에게.